In my own house. You hitting me? No, please, John. Get on your stomach now. 한 백인 경찰이 흑인 소년을 체포하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어 이미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소년의 목을 무릎으로 한참 동안 누릅니다. Take my glasses off. Ow! 같은 경찰이 이번엔 이미 체포된 다른 흑인을 수갑째 번쩍 들고 가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이어 또 무릎으로 목을 누릅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경찰은 지난 2020년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출발점이 된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당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10분 가까이 눌러 사망하게 한 데릭 쇼빈입니다. 쇼빈은 현재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영상은 플로이드가 살해되기 3년 전인 2017년 촬영된 겁니다. 영상 속 두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당시 쇼빈의 과잉 진압 과정이 담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뒤늦게 공개된 겁니다. 미니애폴리스시는 영상 속 두 피해자에게 총 880만 달러, 우리 돈 114억 4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쇼빈은 2017년 이미 해직됐어야 마땅했다며 당시 감독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3년 뒤 플로이드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